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이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았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날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있었던 6.25의 흔적들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포항의 역사, 그리고 포항의 가치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포항지역학연구회 이재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날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경주고 김민석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고등학교 3학년 김민석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규 기자,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손자. 천연계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1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 김민석 학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어디까지 왔는지는 우리 천연길 기자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어떤 사건들과 사실들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시사날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원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020년이었죠? 네, 포항 6.25라는 특별한 책이 포항지역학연구회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역사들에 대해서 논한 책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표님. 그렇죠. 네, 이 포항 6.25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또 만드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책이 나왔는 해가 2020년,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 단체가 이제 포항 지역학연구회니까 6.25 전쟁에서도 특히 포항 관련된 전투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전체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포항 전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이런 것들을 좀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스스로들도. 왜냐하면 전체 6.25 중에 포항이 차지한 6.25가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막상 만들고 보니까 400페이지 분량에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저희들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쟁이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유엔군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또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보니까 발표되지 않았던 그런 사진들 자료까지 나옴으로써 좀더 풍부한 그런 포항의 6.25 전쟁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보면 사실 그만큼 포항의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다. 더불어서 6.25 전쟁에서 포항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 궁금해요. 왜 우리가 한 번씩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6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 남침과 북침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도 듣고, 6.25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또렷하게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실제로 민석 학생은 주변의 친구들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국가보훈, 뭐 6.25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사실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좀 친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와 그리고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세세한 사실들과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념식도 6월이 되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매년 6월이 되면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학도병 추념식을 하는데요. 전교생이 참여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추념식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6.25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울 테니 알고는 있어도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아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석 군 같은 경우는 우리 6.25 그리고 학도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작년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작년까지는 학도병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특별한 기회로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학도병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만 본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들을 가보면서 학도병들의 이야기에 좀더 공감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김민석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경주고등학교. 근데 이 경주고등학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나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경주 학도병 서명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도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현역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참 좋은데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죠. 네. 이때는 그 1950년 상태는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중학교 6학년, 4학년, 5학년들이 특히 경주에 있는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나가면서 그 의지를 태극기에다가 서명을 한 그런 귀한 자료가 되어서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는데요. 경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었다 보니까 그런지 문구가 화랑정신이 유독 눈에 띕니다. 보시면 서라브레 용사여 잊으랴 화랑정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17세의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대단히 지금 읽어봐도 문구가 뭉클해지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10대들이 생각하는 뭐 6.25 또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10대들 탓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6.25 전쟁에 있어서 혹은 지역의 역사적 사실들에 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혜교 기자님. 네. 제가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10가지 사건은 그래도 연도를 좀 외우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게 6.25 전쟁인데 10명한테 물어보면 연도를 아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 주변에 또래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3, 40대들은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지나가고 나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는 이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4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 유공자로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집안에 살펴보시면 누구 한 분쯤은 다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해야 알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느껴지는 사실들이 많다 보니 관심이 꾸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재원 대표님, 6.25에서 우리 포항의 역할이 컸다. 앞서 책의 자료로도 증빙이 됐지만 얼마만큼 영향이 컸고 중요도가 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요. 동쪽, 서쪽 어느 전선이든지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게 되는데 충청도 진화, 전라도는 그냥 다 함락이 되었고요. 결국 남은 곳은 우리 포항 일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부산 이렇게 마산 쪽으로 연결되는 동쪽 일부만 남게 되었거든요. 즉 포항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산이 위태로워지고 만약에 포항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포항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정말 드문 K3 그러니까 영일 비행장이라는 네. 공군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항이 있고 그리고 포항항이 있어서 해군력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포항역이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중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자 어떤 최후의 보루 그런 것이 포항이 가장 중요한 지형학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철도도 있었고 그리고 항공 더불어서 바다까지 있기 때문에 요충지였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비워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더불어서 소년 소녀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천은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더불어서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의 규모는 또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학도병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 소녀병은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다 소년 소녀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6.25 전쟁 때 학도 의용군이라고 해서 조직이 됐었는데 이게 6월 29일부터 1951년까지 근무한 학도 의용군들을 우리가 학도병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전국 학생연맹이 파악하고 있는 학도병 숫자는 27,700명. 인데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학도 의용대는 자발적으로 내가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러니까 군대에 징집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전투에 나서겠다라고 나선 분들이거든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학도 의용군들의
이 활약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학도병들 그때 당시 평균 나이가 17살, 그죠? 17세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민석 군보다도 어린, 그죠? 또래거나 어린 이런 학도병들이에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학도병들이 지나왔던 역사적 사실들, 공간들을 함께 다녔었잖아요.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땠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전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6.25 전쟁을 다룬 매체들을 보면 이제 전쟁에 참여한 소년병들이 용감히 적군과 싸우는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학도병 유적지 탐사를 하면서 그들 또한 전쟁에 내몰린 연약한 소년들이다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른들인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학생들이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에 따라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징집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장에 내몰리고 있는 소년들의 비극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도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포항여중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내막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여중 전투는 어떤 거였는지 그 안에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앞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이 중학교 6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여중 전투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전투 현장은 포항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그 자리가 전투가 되는데 포항여중 전투의 날짜는 8월 11일입니다.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상대 북한군은 766 부대에 300명 정도의 정규군이고요. 그에 맞서는 우리 국군은 그냥 학도병 71명과 그리고 행정병 정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투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북한군이 포항 여중 쪽으로 왔느냐면 그 당시 포항 여중에는 국군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있었습니다. 그 후방지휘소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학도병들이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차례의 접전이 일어나면서 비록 우리 전사자가 발생은 했지만 그 귀중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당시 포항 시내가 함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난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피난의 시간을 벌어줬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포항 여중 전투는 8월 11일 새벽 4시인데 새벽 3시에 즉 1시간 전에 비슷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전투가 어디냐면 소티제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소티제는 지금의 우현동, 우창동인데요. 가깝네요. 가깝죠. 네. 북쪽에서 내려와서 포항을 함락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길목이 소티제가 되거든요. 그 소티제를 지키고 있던 국군 또한 학도병으로 구성되는 연대였단 말이죠. 뭐 당연히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 학도병들이 지키다 보니까 대부분 전사하고 한 15명 정도의 생존자가 나왔을 만큼 치열했던 전투인데요. 그 전투를 말미암아 그 가까이 있던 포항 여중에서는 전투 소리를 듣고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민석 학생, 그 포항 여중에 다녀왔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학생이라서 학교가 익숙할 거고 또 교실이 익숙할 거고 할 텐데 포항 여중에 갔을 때에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던가요? 학교라는 저에게는 일상적 공간이 전쟁터로 변했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 주변의 어떤 공간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다크투어리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크투어리즘, 우리말로는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던 곳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여행을 갔다 오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역사를 외면하기보다 이렇게 꾸준히 찾아준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현충 시설은 우리 포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석 군이 이야기했던 지금의 포항 여고죠. 포항 여고 앞에도 6.25 전적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탑산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전물학도 충원탑
부터 해서 네. 많은 현충 시설이 있는 곳 또한 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런 어떤 현충 시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출과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좀 더 인식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포항 여중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학도 위원군 한 분의 이야기를 저희 시사나일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포항 여중에 3사단 후방 사령부에 갔더니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를 소지해야 되니까 비행장에 가서 무기를 수령해라. 한 사람이 실탄 250발이다. 가거라. 그래서 애먼 소총을 받아가지고 와서 포항중학 여중학교 강단에서 박스에 띠가 구리서 닦고 분해 소지하고 피로써 예 사병 두 사람에게서 실탄 장전하는 거 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고 잠드는 것이 바로 10일 날 밤 12시입니다. 잠든 거에. 그래가지고 11일 새벽 3시 되니까 따발총 소리, 기관총 소리가 나서 일어난 것이 포항 전투입니다. 그게. 저는 포항 전투에 참전한 학도배입니다. 당시 학도병은 그전에는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쏴보지도 않았습니다. 학도 위원군께 대하여 경례. 바로. 내 전우는 하나도 비굴하지 않고 용감했어요.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 앞에도 당당했고 용감했고 후회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가슴을 탁 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잡아본 소총이고 이 소총을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잡아본 지 몇 시간 만에 전투에 임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포항 여중 전투만큼이나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죠. 바로 곤제봉 전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 곤제봉을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규모가 또 굉장히 작아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곤제봉을 지키느냐 뺏기느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기자. 이 북한군 입장에서 8월 15일 전까지는 부산을 함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그리고 부산을 함락하게 되면 한국까지 장악하게 되잖아요. 경주 안강에 있는 곤제봉은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 곤제봉을 누가 함락하느냐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은 우리 학도 의용군들이 함께 좀 투입이 돼서 이 곤제봉을 지켜내게 되거든요. 우리 9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곤제봉 전투에서 지키지 못했더라면 인천 상륙작전도 실행하는 것이 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전 국민들이 좀 기억해야 될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곤제봉이라고 하니까 어느 능선의 봉오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면 요즘 전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를 점령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왜냐하면 산 자체는 높지 않아도 봉우리는 높지 않아도 거기에 오르면 사방이 다 보이는 예, 그래서 적들의 동향이라든지 전쟁의 판세라든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으로서는 소중한 곳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곤제봉의 역할인 거죠. 높은 곳에서 판세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입지가 있는 거군요. 이 곤제봉 우리 민석 학생 올라가 봤잖아요. 네. 어떻든가요? 사실 저는 못 가봐서 궁금합니다. 그냥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이제 그냥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꽤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에 학도병들은 전투까지 신경 쓰면서 올라갔을 생각을 하니까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또 산을 올라가면서 주변 바위에 총탄 자국 이런 것도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총탄 자국 네. 지금도?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학도병들이 전투를 임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임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곤제봉 전투가 많은 6.25 전쟁의 전투 가운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근데 고지를 한번 빼앗기고 나면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적이 어디 있는지 잘 보기 어렵습니다. 학도병들이 한번 고지를 빼앗기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우리가 지금 뭐 포항여중 전투도 이야기했고 더불어서 곤제봉 전투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6.25 당시에 여러 가지 전투들이 많았죠. 기억해야 될 만한 전투들 어떤 것들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6.25 전쟁 전체에서 가장 전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된 모델이 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포항 상륙작전인데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떤 그 병력이 투입이 필요할 때 일본에서는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기갑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대들이 이제 그 6.25 전쟁에 한반도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투입을 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인천, 대전 뭐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오니까 인천이나 어떤 대전 근처에는 상륙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남는 곳은 부산, 포항 이쪽. 그러니까 조금 후방 쪽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적지로 선정된 곳이 우리 포항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투입이 되어서 중부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국에 노출이 되면 결국은 상륙하다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포항 상륙작전이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어떤 전혀 어떤 우리 아군의 손실 없이 입성을 하게 되는데 군과 민의 협조에 의해서 비밀에 붙여졌고 단기간에 가장 짧게 완성된 상륙작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요. 그래서 포항 상륙작전은 나중에 그 조이 제독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1기병사단이 포항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부산 주변 또한 이미 북한군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회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이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장사 상륙작전 또한 학도 의용군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런 상륙작전이죠. 사실 장사 상륙작전은 성동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양동작전으로 장사 상륙작전을 일부러 노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작전을 하진 않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투 인력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서 희생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사 상륙작전에는 학도 의용군이 제1유격대대로 소속이 되어서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139명의 전사자를 냈는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요즘 학교에서 어때요? 이런 역사적 6.25 이런 섬세하게 교육을 하고 또 수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위주로 이제 한국사를 배우다 보니까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진짜 역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저희 지역의 역사나 그런 체험 학습 같은 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사실 없잖아요.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관심도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의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처우, 예우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천용규 기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학도병과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의 책갈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 가운데 군번을 부여받은 분들은 병적 기록들이나 이걸로 예우들을 받고 있습니다. 학도 의용대
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병적 기록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사진이나 뭐 일기나 이 기록물들이 남아 있거나 또는 함께 학도 의용대에 참여했던 전후에 신후보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식 군번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참전 유공자로 예우를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자료나 근거가 없는 분들, 그리고 신후보증을 하는 전우들도 이미 다 돌아가셨거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유공자로 예우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게다가 이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다가 참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존 이 군인들과는 좀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이 법률안 통과를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좀 우리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차원,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빠르게 좀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민석군에게 질문 하나 다시 해볼게요. 그 경주고등학교, 사실 6.25 당시 학도병들이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무려 320분이나 전쟁터로 떠나셨는데 그중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이 139분이라고 합니다.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동문에서는 신원 확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네. 본인 사비로 학도병 신원찾기에 몰두하신 선배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현충원 등을 가서 이제 기록을 찾고 그걸 저희 학교에 알려주시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졸업대장과 비교해서 경주고 출신이라고 확인되면 비석에 강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세환 선배님께서 그 비석에 이름을 올리게 되셨는데요. 여동생이신 그 김정자 할머님께서 병무청, 국방부 등등을 찾아가셔서 기록을 확인한 끝에 6.25에 참전하신 그 학도병으로 인정받으신 걸로 합니다. 이제 할머니 소망은 오빠분의 유해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해 발굴은 국방부에서 하는데요.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유가족 DNA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원 확인이 꽤나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수습 또는 신원 불명인 전사자는 대략 13만 3천 명의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유가족 DNA가 확보된 전사자는 3만 4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해 발굴이 아직 되지 않은 전사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사자의 외가 친가 상관없이 8촌 이내의 가족이나 자손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6.25 전쟁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무엇을 되새겨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호국의 달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오늘 학도의용군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6월에만 그치지 않고 1년 계속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국 보훈에 대해서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진영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최연소 우리 출연자거든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했을 거고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 이웃들에게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전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민석 학생.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과거를 되새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이 민석 학생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마음을 갖게끔 우리 어른들도 여러 숙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최윤규 기자 정리의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국회를 보면 서로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를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대동단결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은 바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예우하지 않으면 역사의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을 되돌려서 6.25가 발발을 한다면 나는 과연 그분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만들어준 분들 호국 영령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는요. 제대로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